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또 어느 곳에 살고 있던 지역 상관없이 그리고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 또 지위 상관없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불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행을 피하고 싶습니다. 불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불행이 있고 후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불행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때로는 장애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찢어질 듯이 가난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나면서 집안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신 그리고 권력도 가지신 그런 설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다 보니 어느 날 내게
불행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불행이든 후천적인 불행이든 어떤 불행이든 이것을 가리켜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한 사람으로, 슬픔을 겪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약 과반수 이상이 저는 이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번 설문조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을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첫선 꼽는,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으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은 이 링컨 대통령을 지명을 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1809년 2월 12일 날 태어났습니다. 2월 12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태어났을 때 이 가정은 찢어질 듯이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링컨의 가족은 전전했습니다. 어느 곳 한 곳에도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링컨의 나이가 8세 때 깊은 산속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깊은 산속으로 이주한 그들은 통나무 움막집을 짓고 이곳에서 인적이 없는 그곳에서 링컨의 가족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이 어느 정도의 깊은 산속이었느냐면 밤낮없이 곰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을 하는데 링컨 이 가정이 통나무 움막집 주변을 여러 짐승들이 서성이고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무서워서 문을 잠궈놓고 생활해야만 했던 가정이 바로 이 링컨의 가정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그들이 이주한 것은 옮기고 옮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한 그들은 산속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819년 산속으로 이제 이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링컨의 나이는 10세가 되었습니다.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가 심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을 10살 된 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야 된단다. 이제 너와는 내가 헤어져야 되겠고 다시는 못 만날 거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어. 그러면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 아이에게 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평생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늘 너는 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야. 그리고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링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진 얼음장 같은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 10살 된 소년 링컨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없는 깊은 산속의 움막집에 이 아이는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훗날에 링컨이 고백하는 그 고백서를 보게 되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10살 때 조울증이 왔고 심한 우울증,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평생을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링컨은 평생에 정상적인 교육은 3년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습니다. 연필 한 자루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때 링컨은 글을 몰랐습니다. 셈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져서 이 청소년 때 이 링크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던 그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불현듯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글도 쓰고 싶고 읽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난히 링크는 이 법학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관한 서적이면 그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을 통해서 이 법률 관련 서적들만 얘기를 들으면 하루 길을 걸어가서라도 그 책 한 권 얻기 위해서 가서 책을 구해다가 읽고 또 읽었던 이 소년 링컨. 그는 너무나 불안 환경에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거리가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조차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가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척도 나를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두 번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에 이 상처는 평생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 링컨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난 앞으로 변호사가 될 거야.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조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고 학교를 간 적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저기 책 몇 권 구해다가
읽었다 해서 네가 변호사가 될 수 있냐? 어떤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하라고 말합니다. 분수를 알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종교적인 법학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변호사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 링컨 같은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나같이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너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조수 속에서도 그는 아랑곳 없이 그렇게 늘 기도해왔습니다. 그는 1837년 그의 나이 28세가 되었을 때에 그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링컨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저 무식한 사람이 법률책 몇 권을 읽었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링컨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주변에는 전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를 변호사가 되게 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정치의 꿈을 갖게 됩니다. 정치의 꿈을 가진 그는 1855년 그런 미국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그는 낙선했습니다. 다시 1856년 그는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또 낙선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시 1858년 그런 다시 상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의 꿈을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1861년 그는 드디어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롱하고 비웃었는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를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부통령 후보에 당선되었다면 나는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낮추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다듬으셔서 나를 서시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1864년 대통령 16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17대 대통령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는 다시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 이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꿨습니다. 대통령 전용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강요들과 회의를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할 때는 회의를 접고 모든 강요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링컨 대통령은 1856년 4월 14일 날 4월 14일 그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 미국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남북전쟁에 저버린 반대파에 의해서 그는 총격을 당했고 이때 피살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56세로 일기를 마쳤습니다. 그에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흘리는 이 현장에 링컨의 양복 윗주머니에는 작은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성경책을 몸에서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느냐면 1863년 4월 30일 4월 30일 목요일 이날을 국가 행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기도의 날. 이날은 온 국민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국가에 위기가 찾아오면 링컨 대통령이 제정했던 이날을 그대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링컨. 링컨 대통령의 기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총탄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 현장에 링컨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이 있는 텐트에 밖에 흰 손수건이 걸려지면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흰 손수건이 걸려진 것은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쟁터에서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사람으로 바꾼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링컨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불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가장 무명의 사람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후세의 사람들은 미국은 국민들이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입을 모아서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게 해주십니다. 성경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고 간 시대가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가장 각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통점은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시간은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가장 크게 쓴 이 사람들은 전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주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까워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법은 성경의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쳐도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머리만 믿고 무엇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벌레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야곱. 이 사람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 뒤꿈치 잡은 사람입니다. 발 뒤꿈치 잡았다는 것은 맨날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1등 해본 적 없습니다. 앞에 가본 적 없습니다. 늘 뒤처지는 그런 인생이 만약에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지렁이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이 지렁이는 사람이 지나갈 때 밟혀 죽을까 봐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을까 봐서 늘 불안해합니다. 지렁이는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시궁창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썩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우린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금 지렁이는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척추가 없는 이 지렁이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다면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주때 없이 살았습니다.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고 그리고 땅에 지렁이에 뒹굽니다. 나는 땅에 뒹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렁이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는 한 번도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땅에서 겁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앞뒤 분별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완전히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지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얍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가르쳐 호세아
12장 4절에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란 말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 강조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탈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노하라는 것입니다. 놓고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난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나는 지렁이 인생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이겼다 말씀할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야 너한테 항복했어. 네가 이긴 자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면 발 뒤꿈치 잡는 자가 이스라엘 됩니다. 하나님 인정을 해주세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동에 한 국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이 이름이 한 사람의 개인 이름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합니까? 기도하는 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한 누가 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의 대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때에 홍해바다 앞에 길이 없는 곳에 민족이 막혀있는 이곳에서 모세가 하는 행동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 기적입니다.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수백만 명이 건너가게 하시는 이 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하나 막힌 곳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은 분명 민족을 살려내는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막힌 곳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모세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훌륭한 기도의 요인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약 역사의 최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내가 기도해서 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학원만 보내십니까? 명문대학 보내기를 원합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많은 물질을 남겨줄 수도 없고 다른 것을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러한 기도한 부모님을 둔 자녀는 분명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 떠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주의 종을 보내 사실 말씀이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너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생명을 15년을 내가 더하여 주겠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기도는 환경을 다 바꿔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치료됐고 한나는 기도하다가 자녀 축복받고 모세는 기도하다가 민족을 홍해바다의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야곱은 자기 인생의 지렁이가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이 다니엘이 지금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굴 속에 던져져 버리면 이 사람 뼈도 추리지도 못합니다. 잔뜩 굶주림에 허기진 이 사자들은 다니엘이 그 속에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사를 사자굴 속에 하나님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을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그의 범사가 형통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사람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봉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비 오지 않게 하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하늘 비를 내려주셨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열립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화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기도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매달 첫 주 월화수를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식사 시간 외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외에 말씀 전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엎드리게 하십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제가 기도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기도해도 기도가 지루한 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엎드리면 두 시간 이상 계속해서 시간마다 계속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저에게 말씀을 제 생각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월화수 특별 새벽 기도 수요일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성찬을 새벽에 합니다. 이번에는 성찬을 새벽에 하는데 기도함에 각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섯 가지 적어서 이제 금요일날 성찬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갈 때에 교육자가 기도함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함 속에 나의 기도 다섯 가지를 담으십시오. 기도 카드를 주실 겁니다. 내일 새벽에 성전을 들어오실 때 그러면 저는 그 기도함에 성도의 기도가 담긴 것을 가지고 성산에 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함을, 기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다음 달 새벽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수요일 날 성찬하는 날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엎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기 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목회 끝날 때까지 이제는 항상 한 달 동안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누구를 축복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 기도는 땀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런 처절한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서 이기게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주여, 나도 이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겠나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 강조합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하체를 전혀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고 나왔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기도 시간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못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